파트 2. 사용이 편리한 신한 솔. 신한은행 김용용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들떠서 환전을 깜빡했어요. 내일이 여행인데 환전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어요. 신한은행엔 당연히 있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환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솔 로그인 먼저 하시고 이제부터 이 화면을 잘 봐주세요. 상단 오른쪽에 세 줄 보이시죠? 전체 메뉴입니다. 누르세요. 그러면 여러 항목 중에서 외환이 보이시죠? 여기서 환전을 터치하시면 솔 편한 환전이 나오고 이게 바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환전 방법인 거죠. 자, 그 다음 아래에 환전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환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약관이 나옵니다. 동의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각 나라 종류별 외화가 이렇게 잘 보이시죠? 그러면 여행 가는 나라의 통화를 선택하신 후 필요한 환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외화를 실제로 받으실 수령 지점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이나 출국 예정이신 공항에 있는 신한은행 영업점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ATM이나 창구 둘 중에 고객님께서 편하신 곳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각 지점의 창구 이용 시간과 이용 가능한 ATM 위치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내가 찾을 날짜, 수령일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외화 수령 장소를 공항 환전소로 선택하셨다면 고객님께서 출발하는 터미널 헷갈리지 마시고요. 출국 심사 후에는 수령이 절대 안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완벽한 여행 준비, 환전!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있을까요?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고객 상담센터, 신한솔 챗봇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